액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시 상명대학교 영화과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장학생 합격한 웹툰 코드 2기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3, 2, 누구야 누구? 1, 됐다! 합격! 합격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냥 일반적인 합격이 아닌 1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기쁨이었고 부모님께 엄청 큰 효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격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합격 노하우라고 할 거면 아무래도 제가 학원을 매일 누구보다 먼저 와서 누구보다 늦게 갔었는데 이게 가장 큰 합격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할 때 힘들었던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줄래요?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학원을 나오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잘 놓지 않고서 계속 해야 된다는 점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액팅 코드 학원만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연습실이 정말 많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습실에 비해서 사람 인원이 많아서 연습할 공간이 부족한 데에 비해서 여기 액팅 코드는 연습실이 정말 크고 많아서 그게 정말 학원 선생님들이나 수업은 어땠어요? 선생님들은 우선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을 학생들을 되게 봐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수업적인 부분에서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학원 수강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한마디 따뜻한 조언을 좀 해준다면? 제가 입시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슬럼프를 겪었었습니다. 이때 슬럼프를 겪고 나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됐었는데 이 슬럼프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극복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가졌으면 좋겠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게 내 장점인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